이런 쪽으로 좋고. 자, 반가워요. 이게 우리가 대망의 저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절인 엔리스트 데이터 학자 인식 체스, 즉 5차 역동적 풀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워킹하는지 하는 내용의 이론과 실습을 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차 역전폭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실습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몇 단락만 훌륭하게 마쳤고, 우리는 여기서 4.1절 인공지능망을 활용한 손, 글씨, 숫자, 인식,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체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적은 이 편지 봉투기에 있는 우편번호를 읽고 분류해서 뭐 경상도로 갈 거, 창원도로 갈 거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었죠.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이 손으로 적은 또는 타이프친 이 글자, 숫자를 0부터 1까지,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해서, 그래서 분류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가 이 손으로 쓴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쓴 많은 손으로 쓴 글자들의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렇죠?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펑션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지 새 글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인식을 해서 이게 숫자가 몇이다 는 거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도를 이제 충분히 올려야 돼.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이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NIST라고 약자를 쓰는데, 요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가로, 세로가 각각 28픽셀인 흑백의 숫자 이미지 7만 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쓴 7만 개 숫자 이미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6만 개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고, 1만 개를 테스트용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각 데이터에서는 손으로 쓴 0과 0부터 9 사이의 숫자 이미지와 이제 그 실제 그 숫자의 의미, 숫자 정보가 내입되어 있고, 이 머신러닝의 성과를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요 재능지수 데이터 믹스를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 내용은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걸 꺼야지, 이걸 꺼야지, 이게 아주 아픈 시간. 뭐 지금 이게 표시가 돼서 그런데 뭐 카피해가지고 그 주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뭐 실습지로 가는 건 실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MNIST 데이터의 숫자의 미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요 GitHub에서 공개된 이 파이썬 코드를 볼수 있는데, 이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또 파이썬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제 내그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싱글 셀에 이 세이브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건 카피해서 요 코드에 요 실습실에서 이 코드를 실습하면 바로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요 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래서 요 주소에 있는 웹 주소에 있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버 좀 있을 수 있죠. 그 서버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같은 명령어를 요 주소만 바꿔주면 바로 실행이 돼요. 이해해요?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매번 다리 짤 필요가 없이 여러 그그
여기 뭐내 홈페이지가 또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내가 실습해서 줬듯이 그걸 갖고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띄워놓고 그러고서는 데이터를 갖다 자기 데이터를 어느 순서에 갖다 놓고 데이터 주소만 바꿔주면 바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내가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열고 데이터를 열어서 파일을 읽고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저장 리스트가 뭔지를 파악을 이제 0번째 저 숫자를 불러와서 그것을 이제 그 오차 역전급으로 컴퓨터에서 대략 어느 숫자에 가까운 글자였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데이터들을 28 by 28 행렬로 바꿔줘요. 손으로 쓴 글자가 끝대 글자잖아요. 그런 걸 28 by 28로 나누면 거기에 어떤 건 검고 어떤 건 하얘니까 되게 이제 그걸로 01 행렬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행렬을 이제 시각화해서 그레이와 논으로 구분하면 그래서 01 매트릭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제 인식해서 저장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 행렬로 만든 건데, 그 행렬은 28 by 28이면, 사실은 28 by 28 곱하기 28 곱하기 1 벡터로도 이해할 수 있죠?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벡터니까 그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저 행렬을 이제 다시 더큰긴 콜럼 벡터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글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7에 가깝다. 7에 가까운 글자라는 게 이제 몇초 만에 떠나. 그래서 이걸 0 대신에, 그러니까 0 위치에 저장됐던 숫자는 이제 7에 가까운 그런 손으로 쓴 7에 가까운 글자였다. 이거 정확도가 뭐 5%였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뭐 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리스트에 0 대신에 1로 바꿔주면 2가 나오고, 내가 어떻게 확인해봤는데, 5를 넣으면은, 1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쓴 글자가 불러왔을 때, 이게 거기에 많은 숫자가 뭐 몇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버를 주면 그걸 불러와서 그게 무슨 숫자에 가깝다, 이렇게 확인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우편번호 같은 5자리, 그럼 6자리. 있다 그러면 또 그런 걸 여러 개 글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인식한 걸로 묶어서 그래서 뭐 어느 도에 어느 구에 뭐 어느 시에 어느 동에 어디다 이렇게 금방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숫자에 있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보면 이 이미지를 이제 가로가 28픽셀, 세로가 28픽셀 크기로 이렇게 잘 나눠서 이미지를 이렇게 나눠서 총 784개의 픽셀을 이제 흑과 백으로 그레이와 저기 그 나눠 흑과 백으로 그래서 이제 표시하면 이게 팔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다 0이고 까만 애들은 다 0이고 손으로 다 흰 데는 0이고 손으로 이렇게 쓴 거는 어떤 데는 좀 진하게 써 있고 어떤 데는 흐리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따라서 그 숫자에다가 뭐 농도에 따라서 숫자를 뭐 1, 2, 1000까지, 999까지 준다고 하면 여기 숫자에서 보듯이 어떤 거는 아마 0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까맣고 여기는 숫자가 크면 더 화이트하고 숫자가 적으면 더 0에 가깝게 이렇게 그 숫자를 벡터 이게 행렬로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이 행렬을 이렇게 784 픽셀에 28 by 28이니까 요거를 또한 줄씩 이렇게 쭉 나누면은 하나의 컬럼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784 by 1 행렬로 바꿀 수 있게 되었네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보통 통계학에서는 저는 또 얘기했듯이 이 컬럼 벡터로 안 쓰고 로우 벡터로 쓴다고 했었죠.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학 광고 배우는 거니까 이거 이제 클럼 벡터만 이해하면 자 그러면 이 벡터의 각 성분을
이제 입력 신호가 돼서 입력 중에 노드 X1부터 X784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이미지가 784 by 1 벡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가 입력이 돼서 이 출력이 이제 벡터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인공신경망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숫자에 더 가깝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검토하다가, 아, 이건 7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7이면 이게 7이나 7이 거의 항상 맞게끔 나와야 이게 신경망의 디자인이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여기 782 by 1 벡터, 컬럼 벡터가 입력층을 전달되면 출력층에 이제 우리가 0부터 9 사이 중에 가장 근사한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정답과, 그러면 이제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사람이 보면 알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오차가 나겠죠? 오차가 나면 이제 그거를, 히든 레이어를 숫자를 늘린다든지, 또는 컴퓨팅, 어빌리티를 늘린다든지, 커퍼스텐 늘린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점 오차율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옛날에 우체국이 처음 이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보다 지금은 뭐, 이게 성능이 그야말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발달했으니까 이걸 개선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옛날에 그런 일을 하던 인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다른 데로 재배치가 되고 이건 다 기계가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경사 파강법, 그리고 오차 역적도법이 이제 히든 레이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의 가중치를 이제 계속 조정하면서 이제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습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하여 학습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나와서 그게 이제 충분한, 원활한. 근데 사실 틀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죠. 거의 99% 될 정도까지도 이걸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이게 오류가 하나만 나도 그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엉뚱한 데 매입이 가 있는 게 다시 왔다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사실 각 나라가 그런 거에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래는 은닉, 입력, 은닉, 출력 계층의 신경망을 레미스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모든 코드들이 이제 알았어. 또 학습 데이터를 실제 100개, 테스트 데이터 10개를 갖고 실제 활용한 여기가 여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여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활용한 것이 숫자 인식하면 신경망의 입력층은 784개의 노드, 출력층은 0부터 9까지의 숫자. 그리고 10개의 노드고, 그러니까 784 by 1 벡터가 들어가서 이 신경망을 거쳐서 이제 10 by 1인 벡터가 나타나서 그 중에서 이제 0인 게 있고 2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별로 이제 0과 0부터 9 사이에서 어느 숫자인지를 이제 표시하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쵸? 다 0000은 0 벡터고, 01000은 1이고, 001000은 2고, 하는 식으로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도미니시 이해되죠? 손으로 쓴 글자를 784바이 1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0, 0, 1. 그 벡터를 인공신경에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0부터 9 사이에 어느 숫자인지 파악하는 거니까 여기에 10바이 1 벡터에 어떤 벡터가 나오냐. 0, 1 벡터가 어떤 것이냐는 거 나오는 것만 보면 그게 원래가 무슨 숫자라는 거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782, 4x1이 10x1. 정확히. 행렬에,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면, 그러면 벡터가 나옵니다. 784-1x1에다가 행렬을 10x784 행렬을 곱해주면 10x1 벡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경망이 행렬 역할을 해준다고 하고, 그 행렬의 개수들, 성분들을 이제 처음에 임의로 시작해서, 얘들 M분의 1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백, 프로포미션 알고리즘에서 업데이트 시켜서,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함수 찾아내서,
그 정확도를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렸다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99.9% 이상의 정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내는 그냥 우편이 하루 이틀 안에 집에 도착하지 않아요. 거의 부담없다. 그 사람이 한다고 시키는 거예요. 그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 3계층의 신병망으로 엔리스트 데이터를 쓰는 코드들이 이걸 피부모니터 형식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들을 불러오고 인풋하고 신경망 클래스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주고 학습능력을 정해주고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트레이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계속 반복시켜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이 코드는 기본 코드는 파이썬으로 이미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게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거를 이제 고친 거예요. 데이지네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든하고 지켜주고 인풋보다 384을 하고 히든노드를 100개로 하고 아웃풋을 10% 삼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히든노드를 개수를 점점 늘리면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되게 이걸 100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되게 60, 한 60, 한65%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히든노드를 100개 됐을 때. 이거를 점점 올려서 3,000개까지 내가 직접 돌려봤더니, 그랬더니 한 70%까지 올라갔다고요. 바보하니 10 by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학습률에서 이제 그 람다는 0.3으로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CSV 파일을 이제 불러오죠. 그러면 그 파일을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면 이것만 시키는 게 여기서 이제 epoch가 학습 데이터가 학습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횟수인데 epoch를 주기를 이거를 늘려줄 수 있어요. 늘려주면 정확도에 따라서 더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훈련시키면 아이 들어와서 신경망을 테스트하고 테스트에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테스트해서 이게 그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에 도착하지 않는 정확도를 훈련을 시키게끔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경우에 70% 정도의 정확도로 이제 숫자가 되게 크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퍼포먼스가 몇 퍼센트라는 나오겠죠. 거기서 데이터 하나 불러서 두개 불러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해봤더니 테스트 데이터 보니까 원래 숫자의 그 정확도를 맞추는 게한 70%가 됐다. 저 코드가. 그러니까 저거를 데이터도 늘리고 그리고 어떤 레이어도 늘리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작은 사이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왜 중요하죠?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시작하면은 그러면 컴퓨팅 타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자기 PC에서 돌아갈 정도로 이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돌아가면 정확도가 나오고 시간이 얼마 예측이 되면 아 이거를 사이즈를 얼마큼 늘리면은 얼마 정도 비용으로 얼마 정도 시간에 어느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때 이제 의뢰해서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내가 저기 약간 6천 개를 레이어로 늘려서 돌려보니까 뭐한 30분쯤 걸리고 오래 걸리더라고. PC에 서버 그냥 워크스테이션에서 돈 그러니까 훈련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쓰고 실제는 슈퍼컴퓨터 쓰는 게 맞아. 자, 위의 결과로부터 학습 데이터가 100개, 테스트 데이터 10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신경망의 정확도가 약70% 정도였고 이 데이터 숫자 늘려서 이그 신경망 6만 개 정도 늘리고 그리고 1,000개 데이터 이제 만개 데이터 세트를 적용하니까 한 95% 정확도까지 올라갔다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 N 리스트 데이터셋의 송곳니 숫자를 인식한 사례는 이게 신경망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고 있죠. 제가 이 책을 쓸때 당시만 해도 그 하루에 퀸트 트리언 바이트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훨씬 더큰 데이터들이 생성될 거예요. 특히 동영상 데이터도 많아서 용량도 커질 거예요. 자, 그다음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징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나온 결과가 풀어날 수 있을 거고, M리스트 데이터셋의 숫자 인식 사례가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또는 신호 인식이라든지 문자 인식, 뭐 글자 인식, 뭐 얼굴 인식, 뭐 여러 가지에 다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이 이제 자연어 처리 연구인데, 이 자연어 처리가 지금 이제 지금 이게 이제 MIT 그 저기 AI 랩에서 지난 몇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자연어 처리가 이제 이게 컴퓨터로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그러면 다 자기가 스스로 검색도 하고 찾고 또 그래서 네, 결과를 나오고, 찾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해주고, 발표용으로 했다면 발표용, 논문용으로 만들고, 논문용으로, 그리고 개조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걸 PPT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PPT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그걸 읽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이미 그래서 지금 ChatGPT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해주고 있고, 오픈 AI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네. 챗GPT가 3.5 나오고, 4.0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5.1이 나왔죠? 옴니. 옴니가 나왔고, 옴니 미니까지 나왔죠. 지난 9월 달에 옴니가 나오고, 옴니 미니까지 나왔죠. 옴니 미니는 이제, 그야말로, GPT, 5.1부터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다른 거예요. 전에 발표 자료를 하나 쉐어해줬나? 뭐,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해서 GPT 5.1 미니까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앞으로 경험하겠지만 GPT 5.1이 그야말로 이제 역사를 이제 바꾼 거예요. 그게 특히 이 논리적인 체인 오브 띵킹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수학, 과학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그런 도구로 새로 완전히 태어난 거예요. 실제로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등이 시켜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시대에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가서 이렇게 수학 경시대라고 시험을 본 기억이 있을 텐데, 나도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경시대에 한다고 한번 데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 경시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시대에서 뽑히면 그러면 400명을 뽑아서 잘 키워보면서 40명을 휘어서 비틀어지는데 훈련을 시켜서 그중에서 이런 걸로 국제사 올림피아드에 가서 시험을 시키는데, 그 국제사 올림피아드 문제를 이 본, 저기, 김빈디오원한테 맡겨서 풀었더니 75% 정도 맞죠. 올림피아드 IMO 문제 75% 맞추는 거는 보통 잘하는 애들 좀 다시 어려워. 그걸 이제 이 GPT가 해결하는 거구나. 표준고 수학 문제 푸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대학교 문제 푸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무슨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훨씬 더잘 푼다는 게 실감나요? 올림피아드 문제를 75%를 GPT-5원이 풀고 있는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금 학생 선발할 때 이게 저 수학 문제 풀어서 이게 뽑는 게
이미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아무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이거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레포트도 이용해서 수학 문제도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게 큰 문제가 됐냐면, 토일 때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들었지. 근데 그게 올해 끌어서 시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게 됐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니까 다 모니터에 붙어서 시험을 보죠.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주니까 이 수학 문제를 지금 골프의 알파에 집어넣거나, 뭐, 우리, 그, 내가 가르친 수학, 해커스, 서성대수학, 또는 이상수학, 공업수학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코드가 다 챕터별로 다 있으니까, 그 코드에다가 문제 집어넣어서 행렬 바꾸고 함수 바꾸고, 그냥 하면 다 입혀라. 그렇게 푸는 애들은 다 만점 받는 거야. 다 구하는 거야. 그렇죠? 손으로 푸는 애들은 80점 받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옛날 시스템이 워킹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GPT가 돼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러면 그 답이 풀이 과정까지 들어가니까, 또 보고선 온라인 시험 보면은 평가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다 천지 개벽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다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하고는 다른 평가하고, 여러분 저번 학기에 우리가 그 교수학습 방법도 과정 중심으로 봤거든요. 평가도 그 지필 시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같이 문제 주고 풀어라 하는 거는 GPT가 올림피아드 문제도 사람보다 한두 배는 더 잘해요. 평균 사람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더잘 풀고 아주 우수한 학생 수준에 거의 풀고 있고, 이게 거의 향상될 거니까 이제는 이세돌 하고 바둑같이 제일 잘 문제를 푸는 사람보다도 더잘 푸는 AI가 내고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발전 속도가 이게 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그 소형계획 보고 그 국민분들의 예상 진로라든지 예상 전략을 넘어서서 이길 때큰 충격을 받았겠지. 신나라.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충격이 이기는 측과 지는 측.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는 측과 시장이 없어지는 측이 완전히 지금 다 마지막에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AI에게. 실제로,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아, 오늘 피자 하고 이걸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피자를 먹겠다는 문장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 검색을 해서 피자집을 찾아. 좀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러니까, 아, 오늘 피자. 그러면 그게 피자를 찾는 게 무슨, 아, 이게 피자 먹고 싶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피자를 어디서 이제 사 먹거나 뭐 주문해 먹겠다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드에서 피자라는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거니까, 그 근처에 그 피자를 잘하는 집을 찾고, 그 중에서 또 가성비가 높은 데를 찾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이전에 갔던 피자집의 정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이제 가성비가 좋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본 데라든지 또는 그거 더 좋은 데라든지를 순위를 줘서 이제 어디 여기서 뭐 그런 자 본인 위치를 GPS 그런 이제 파악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들고만 있어도 위치가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쪽에서 뭐 어느 방향으로 1km쯤 가면 뭐 오른쪽에 뭐뭐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이 그 라인으로도 나오거나 그게 음성으로 바뀌어서 그뭐그 여성한테는 남성 답을 주고, 남성이 물어보면 여성 답을 주고 하는 그 목소리로 해서 답을 주겠죠. 그러면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방향으로 1km쯤 가서 오른쪽에 세워서 사가지고 뭐 그런 시대에 이미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불똥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맨 1, 2년 안에 보게 될 건데, 이 인공지능 비서한테, 내일 모레 저기 비슷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예약해 줘. 그러면 또 물어봐서 내일 모레 뭐 저기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몇 시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시간 전에 알아봐줘. 그러면 몇 시에 어느 저기 KTX에 이게 있고 특식이 있고 뭐 일반석이 있고 뭐 한데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나는 가능하면 휴실로 이렇게 하고 그럼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럼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결제는 어느 카드로 할까요? 그럼 어느 카드로 그럼 결제하자.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결제해서 바로 할인이 스마트폰에 영수증 카드 티켓이 오는 것이 별로 여러분이 현실이 되는 게 기술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프로텍션이라든지 무시키지라든지 이런 거 도와주는 바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요. 그래서 이제 열린 문제가 인리스트 숫자인지 또 얼굴인지 음성인지 자연어 생성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사용되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정도는 이미 다 구현되고 있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이런 AI 기술들이 거의 적용된 그 시스템으로 다 운영돼서 내가 오늘 집에 열쇠 하나도 안 갖고 다녀도 그냥 다 모든 부품성을 다 사용하고 먹고 수영하고 뭐 저기 또뭐 주차하고 뭐 하는 게다 이미 AI가 다 연관돼 다 터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집에 내가 전기를 다끌 수도 있고 혹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왔으면 다끌수 있고 내 안방 전등도 끌수 있고 에어컨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스레인지 전자 그 쿠킹하는 그 레인지는 킬 수는 없어 밖에 끌 수는 있지.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반식? 안전 때문에 그럴 거죠. 때문에 킬 수는 없게 이제 옵션을 막아놓은 거고, 끌 수는 있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체국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잡은 물건을 인식하고 분류하며 배달하는 것에 관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 AI가 이 아까 얘기한 이 컴퓨터가 이 손으로 잡은 숫자의 일을 인식하여서 분류를 대신해 주면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우체국에 일어났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이용된 테크놀로지가 방사화학과 그리고 오차학적으로 왔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지막 저 노트이기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 오늘 소통하고 다음 이제 S 발표 피델 보고서 발표 한세명한 30분 40분 정도 한 100분 정도 있으면 질문.